2020년 11월 15일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집과 건축비 등 여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 매매가를 3억 5천에서 3억 8천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영상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구학면에 가을이 무르익은 산 아래 전원주택을 한 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 주인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시는데 직업적 특징이 잘 살아있는 멋진 집입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니 산과 들이 온통 가을빛입니다. 주변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많지만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벌써 주택들이 들어선 곳도 있네요. 그중 눈에 띄는 하얀 집이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내부가 아주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대감을 잠시 접어두고 주변부터 관찰해 보겠습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펼쳐진 들판은 이미 추수가 끝나고 겨울을 견뎌내는 작물을 심어 놓았습니다. 주로 마늘과 양파를 심는다고 하네요. 시야를 좀 더 넓게 확장시키니 농가주택과 전원주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평온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멀리 가까이 농가주택도 보이고 전원주택들도 보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길도 보이네요. 집 옆으로 이미 수확이 끝난 텃밭이 있고 앞마당은 돌로 바닥을 깔아놓은 화단과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위치상 큰 도로변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포장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은 이곳은 면사무소는 10분, 초등학교는 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면 접근 가능하니 교통 편의도 양호한 편입니다. 군청, 터미널, 홍성역 등 홍성 시내 또한 10분 정도면 가능하고 내포 신도시는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세안 고속도로의 광천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집 건너편에 양계장이 있습니다만 시야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집을 구경해 보실까요? 집 둘레부터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고정식 LPG 충전 탱크가 보이네요. 겨울철 난방을 책임질 테죠. 활발한 백구와 인사를 나누고 지나치면 백구야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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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인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잘 짜놓은 선반과 작업대들이 보이네요. 컨테이너 문을 여니 이곳도 선반을 설치해놓은 공간입니다.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마당에 꾸며놓은 작은 화단도 봅니다. 바닥에는 부정형의 돌들을 깔았고 파이어 피트를 설치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요즘 많이들 한다는 불멍을 해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마시멜로를 구워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절정인 국화도 보입니다. 현관 데크가 널찍합니다. 옆에는 텐마루를 놓았습니다. 촬영 후 잠시 앉아 하늘을 눈에 담았던 곳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발장만 있는 네모난 공간과는 다른 현관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간결하게 선반을 설치했고 왼쪽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겸 작업공간. 신발장 뒤로 색다른 공간도 있는데요. 이곳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먼지가 많은 일을 하는 작업적 수성으로 집안으로 먼지를 들이지 않기 위해 탈의실로 쓰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수납 공간으로서의 매력뿐 아니라 활용성 또한 좋은 곳입니다. 3단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니 먼저 주방 겸 식당이 보입니다. 거실을 따로 두지 않고 식당 겸 거실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전면을 향해 큰 창을 두었네요. 소나무와 어울리는 가을 풍경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방 공간도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싱크대를 벽에 설치하는 것과 달리 이 집은 사방에 트여 있습니다. 가족과 소통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 보이네요. 문을 열고 나가면 조금 전 스치듯 지나쳤던 디란 데크와 연결됩니다. 데크 안녕. 주방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현재 옷방 겸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서재 등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고 세면대 또한 분리해서 외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활용할 때 좋은 구조입니다. 여기는 저 변기. 네. 화장실 이쪽은 욕실. 감각도 남다르죠. 사모님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모님 감각이야. 맞은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과 파우더룸도 알찹니다. 그게 이제 부부 화장실. 아, 안방 화장실도 같이 돼 있는데 거기도 독특해. 식은 곰팡이 들어온다고. 대부분의 가구는 집에 맞췄습니다. 공간에 맞춰 짠 책상 등은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아니요. 자기가 쓰겠어요? 예? 아니 코너에 딱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대신 옆에 맞춰서 써가지고 우리 놓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거요? 우리 저는 또 만들면 되니까.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4개의 방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 4개를 만들었는데 공간을 넓게 쓰려면 가운데 벽을 아치형으로 뚫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층에서 보이는 전경이 좋습니다. 2층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1층 욕실은 건식, 2층은 습식입니다. 아무래도 2층은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라 습식으로 한 듯 합니다. 나갔다는 게 가출했어요? 서울에 살아요. 아, 취직하셨구나. 네, 가운데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거나 공부할 수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2층은 바로 발코니로 연결되는군요. 발코니 공간도 넣었습니다. 야외용 탁자도 있으니 활용이 좋을 듯 합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앞의 풍경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입체적이라 지루하지 않습니다. 1층과 2층의 특성이 잘 살아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는 수납 공간도 이곳은 예외일 것입니다. 집을 살펴볼 때 간간이 보였던 드라이 플라워와 공간을 채우는 미니 커튼이 이 집의 홈 스토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적으로 사모님이 센스라고 주인 사장님이 살짝 자랑하십니다. 대지 660평방미터 약 200평, 136평방미터 약 41평이 두 필지와 전 250평방미터 약 76평 한 필지로 전체 1046평방미터 약 316평이며 건축 연면적 147.99평방미터 약 45평, 방 6개와 욕실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목주 주택입니다. 이 집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을 기다립니다. 가족과 더불어 이야기를 쌓고 싶은 분들에게 멋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